장소 피터판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제1학문 DJ번 그리고 사토 유키해상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피터 사장님께 그 겨울 노래를 추천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 하면 누구나 그 추억의 겨울 노래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각 멤버들은 어떤 추억의 겨울 노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겨울 노래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그렇죠. 네, 이제 이수아 마유미 네, 겨울 노래를 크리스마스. 추천을 받았으니까 아, 예, 거기서 한번 이어가는 겁니까? 네, 겨울. 저희도 아. 겨울 노래를 하나씩 아, 근데 오늘 진짜 춥다. 네. 아, 아 추워요. 네. 겨울이니까. 그렇죠. 네, 아, 겨울이니까. 아, 빙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우리 사토 유키해상 어떤 아니, 그 겨울의 노래 추억으로 겨울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겨울의 노래 많지만 어? 여기에 혼나도코니 어? 네코가! 아, 네코! 네, 고양이! 혼나도코니 뭐 네코가! 아, 고양이! 아니 고양이가 왜 이렇게 사방팔방에 네. 그래서 나오는 가수가 하이, 네코라는 밴드 네코! 네, 고양이라는 밴드 고양이라는 밴드인데 네. 네코의 아는 제일 히트했던 노래 하나가 반도 남아이가 네코 반도가 네코 네 유키 놀, 그 유키 눈! 눈. 네코의 네코의 유명한 노래가 누키에 아 유키 유키 아 유키 아니 해줘라 참고로 예 유키 형님의 그 한자는 눈 설자가 아닙니다. 네 유키 유키인데 노래 네코가 싱글 빠입니까? 네 첫 번째 그래서 쭉 네, 여러분 참고로 판은 이렇게 닦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음악부터 바로 듣나요? 네 스타토 일단 어떤 노래인지 아, 들어서 오토매틱고 네코 하면은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밴드예요. 한국에서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저는 이 고양이 속에서의 저자로서 네코의 1집 2집 그리고 베스트 음반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네코는 처음 알겠습니다. 열쇠 크로스 백밴드 처음에 백밴드로서 그러니까 두 번째 싱글인데 열쇠 크로스 작사 작곡했어요. 이 노래로 히트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유명이 됐습니다. 네. 요시다 타쿠로산이 만들었던 유키 요시다 타쿠로산 반도도 있어요. 네, 그런데 타쿠로산 유키라는 노래가 아직도 무명시대 타쿠로산 그 돈만 받은 기존에 네, 그, 호라. 네, 그때 밤에 1년 동안에 겨울에 방송 끝난 다음에 자 한잔 하자 식사 하자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그쪽에 저렇게 가는 그런 누나를 뒤쪽에서 아 누나 가 그런 모습으로 그야말로 뒷부리송이군요. 뒷부리송이네요. 뒷부리하러 가면서 눈 내리고 한잔하고 아 저희도 그런 분위기 좋아하지 말입니다. 여러분 뒷부리는 언제나 실림 우드스타에서 밴드 이름이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고양이인데 유키 형 혹시 그 한국 베르 고양이들을 시인과 촌장이라고 알아요? 아, 고양이. 아 고양이라는 노래가 시인과 있죠. 촌장 알아요? 그 시인과 촌장 노래 중에 고양이 진짜 그 음악 들으면은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고양이 속에서 소설에도 역시 그 음반과 그 곡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끝까지 안 읽어봐가지고 네. 여기 이 시인과 촌장 네. 어. 시인과 촌장 고양이 거기서도 예, 정확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네. 고양이라는 곡 아 저, 그러네 예. 진짜 이 앨범에 새로 합류한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고양이처럼 날렵한 기타 솔로가 끝내주는 곡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참고로 이 책의 저자가 이 새끼예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친한 사이입니다. 네. 자, 네코의 유키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네, 네코의 유키 들어봤고요. 와, 노래 너무 좋다. 네, 참 좋네요. 진짜 네. 와. 이 유타데스.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른 그 겨울 노래 저희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고른 가수는 하마다 쇼고의 1982년도 곡 카나시미와 유키노 요니 슬픔은 눈처럼이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마다 쇼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티팝 그룹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아이도라는 그룹 출신이에요. 아이도라는 그룹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2집 앨범 정도 있죠. 시티팝 팬들에게 처음 듣는데 아이도 1집에만 참여를 했고요. 네. 1집만 발표하고 이제 탈퇴를 한 후에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좀 가요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부르다가 80년 정도 가요락. 80년에 와서
이제 그 가요다? 그 락적인 스타일 많이 구사했는데요. 그래도 70년 이 노래는 나는 80년대 70년대 하마다 쇼고 음악은 또 시티팝 같은 네, 느낌 그런 느낌이야. 아무래도 아이돌도 조금 그런 느낌이었고요. 많아. 네. 솔로 앨범도. 솔로 앨범도. 초창기 솔로. 막 1집은 조금 빼고 한 네. 2집, 3집, 4집 정도까지는 네. 그런 스타일이 많거든. 근데 이분이 소문난 잭슨 브라운 빠예요. 아, 마이클 네. 잭슨, 마이클 잭슨 형제. 잭슨 브라운, 잭슨 브라운. 아, 잭슨 브라운. 네. 잭슨 브라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잭슨 브라운 그 비슷하다 뭐지? 생각하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앨범 자켓도 잭슨 그렇죠. 브라운의 앨범 레이트 포 더 스카이를 오마주한 예 그런 자켓입니다. 잭슨 브라운 그 스테이 그 유명하죠. 예 그 예, 로드아웃과 스테이 접속고 네, 너무 좋아.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기획사를 설립한데 그 기획사 이름도 로드 앤 스카이. 예, 그 잭슨 브라운의 러닝 온 엠티 앨범에 들어있는 로드라는 제목과 역시 레이트 포 더 스카이의 스카이가 나와서 그야말로 잭슨 브라운 빠인데요. 근데 오늘 들려드릴 이 카나시미노 유키노 요운이도 약간 잭슨 브라운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아트웍은 완전히 시티팝이네. 네. 아트웍 자체는 시티팝에다가 잭슨 브라운 앨범 잭슨 브라운 섞어놓은 들으시면서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히트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노래 했나요? 네. 이 노래가 82년에 나온 곡인데요. 10년이 지난 후에 1992년에 아이도유 나노 모모네라는 그 드라마 주제곡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92년에 일본에서 다시 녹음을 해서 CD로만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버전이 이 버전하고 약간 다릅니다. 근데 느낌이 진짜 잭슨 브라운 느낌이죠. 후렴구는 보여요. 이거 완전 잭슨 브라운 약간. 근데 나중에 이 버전은 히트가 못했습니다만, 나중 92년에 나왔던 그 드라마 주제곡 버전은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맞죠? 네, 데이트를 기억하면서. 완전 잭슨 브라운 풍이죠. 완전 잭슨 브라운이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 테이프에도 팔리고 길거리 CD도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무대가 자리만 브레스링 쓰인다. 네. 또 왔구나. 네, 또 왔어요. 이번엔 잭슨 브라운이에요. 지난번에 제목은 슬픔이 눈처럼 내린다 이런 그 내용인데 곡은 굉장히 즐거워요. 야, 즐거운 경험. 네. 반대다. 네, 오히려 마치 그 사운드하고 제목하고 전혀 풍상하고 막 놀고 싶은 네. 그런 분위기 보입니다. 연말에 그 약간 들뜬 분위기. 그렇죠. 번화가를 나타내시는 약간 들뜬고 회사에서 보너스도 받았겠다. 보너스도 뭘 할까? 막 그런 느낌. 설레는 그런 느낌이야. 설레는 느낌. 어떨 때는 말이죠. 가사 모르고 듣는 게 그래도 좋아요. 자, 하마다 쇼고의 가나시미와 유키노 요운이 1982년에 만들었던 오리지널 버전으로 이거는 82년. 네. 아까 형 내 거는 몇 년도? 72년. 낙 10년 차. 와, 72년, 82년. 네. 10년.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DJ가 그리고 주일한 분이 골라주신 겨울 노래가 어떤 곡인지 내일모레겠습니다. 내일모레면 2021년도야. 그러게요.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2년 참. 가사 가난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고요. 민나사마 화이팅!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토사모, 네. 니오모 민나사모, 요이오토시오! 요이오토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